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원리 따지는데 그 팔체질 치료의 원리가 뭐냐? 이제 원리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원리만 알면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회화를 배울 때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체질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는요, 이것만 배울 수 있으면 됩니다. 가장 그 이상적인 상태를 지평선으로 봐요. 수평적인. 그러나 A, B, C, D, E에 이건 실선은 태어날 때 장벽의 구조거든요. 태어날 때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생활을 하면서 체질이 안 맞게,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 어그러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한 장부는 더욱더 강해지려고 그래요. 약한 장부는 약해집니다. 어떤 거 하나로 이게 순리대로 더 어그러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게 병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불균형, 이게 적정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섭생을 잘못해 병리적으로 왔을 때 이걸 다시 적정한 상태를 되돌려 주는 거, 이게 원리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팔체질하고. 바로 이것만 제대로 살려주면은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 병을 고쳐줍니까? 아니에요. 도와줄 뿐이에요. 병이란 건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고난 자연 치유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안 만들었습니다. 아프더라도 금방 복원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할 때는 후천적인 불균형을 다시 선천적인 불균형 상태로 되돌려준다. 되돌려서 다시. 근데 그 방법에는 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팔체질 식이요법, 체질 식사가 있고 약물이 있어요. 한약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생이에요. 운동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이렇게 먹고 다 다른 것 틀려요. 그래서 가장 심각할 때는 침이 빨라요, 침이. 침은 어떤 식으로 보면 물리적인 그거잖아요. 좀 터프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침을 돌려요. 그런데 한번 해가지고는 잘안 되죠. 여러 번 해서 이제 딱 해놓고, 뭘 하느냐? 체질식을 한단 말이에요. 권돈 선생님 지금까지 한약제 한 제도 안 쓰면서 암 환자들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 150만 건의 그 임상 경험이 전부 다 침하고 체질 식이요법이에요. 어떻게 식사해라. 어떤 사람 침을 안 놔줘요. 어떤 애들? 어린애들. 이거 식사만 가르쳐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대 의학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눈에 볼수 없으니까 관측 기구를 통해 가지고 볼수 있는 만큼 보는 것만 해가지고 그거 벗어나면 이제 비과학이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볼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30%는 볼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10만 분의 1도 아직 못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걸 기호화를 시켰죠. 목화토금술을 기호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성질에 맞게 장부를 배열을 시켰잖아요. 그걸 유식한 말로, 전문적인 말로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 그러니까 각 장부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아까 말했던 생명의 기운, 생기. 그게 있는데, 목화토금술이라는 그 혈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생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생기는 다른 기하고 다 합쳐가지고 대표적인 생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간담의 기능이 센건 간담의 기능이 다른 데로 영향을 준다 이거죠. 다른 기능에. 줄때 대표적으로 보내는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기운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목기운을 보내는 거 어디 열에서 보낸다고 딱 정해놨어요. 그럼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걸 권도원 선생님은 그러니까 100만 건 이상의 누적 경험을, 임상 경험을 살려가지고 다 도표화시킨 거예요. 막 그려보고, 그리고 그려보고, 그려보고 해가지고 결국, 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에 나온 책은 뭐냐, 바로 이러한 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주석원 원장님의 팔체질과학의 원리예요.
깊이 공부하실 분은 이런 책을 좀 사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 보면은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동양의학의 모든 것 다 집약이 된 거예요. 상호 모순된 게 이거 그림을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딱 특징 하나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대표를 주고 받는 열이 있다. 가운데에서 통제하는 열이 있다. 그 심포삼초 가운데에서 통제하는 열. 기존의 상생상극관계가 양방향이다. 그래서 원래는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힘이 세지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장부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장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의 제2기능,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침으로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해당하는 점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기운을 보낸다. 그래서 약한 건 강하게 해준다. 이게 87 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다시 배치를 해보면은 서로 상극지간은 이렇게 돼요. 장부의 구조를. 제1강, 가장 약한 장부. 서로 상극이에요. 우리가 시소의 평행을 생각했을 때 양팀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몸무게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몸무게가 많이 나간 두 사람이 있으면은 또 두 번째로 나간 사람은 같아야 돼. 그래야지 딱 시소를 탔을 때 평행을 유지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 장부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됐다면은 이쪽을 약화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병이 너무나 이게 강해서 났다면은 이쪽을 약화시켜주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주는 방법은 이쪽의 기운을 높여줘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쪽 상생지간은 약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걸 약화시켜야지 받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강하게 해주고 여기는 약하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세세적인 것 더 연구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가장 좋은 처방, 체질별로 가장 기본적인 좋은 처방을 하나 구했어요. 그게 기본방이에요. 병이 났을 때 체질별로 어디에서 가장 병이 빨리 출발하는가. 그 병이 전파되는 순서예요, 장부가. 그걸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 플러스 부방을 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요. 곤돈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장부가 다 해당되는 거 있어요. 5장 5부니까 10개의 장부가 다 원인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단 처방이 아니고 2단 처방이 아니고 10단 처방이 나온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침을 많이 놔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암 치료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처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거 발표를 안 한 거지.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해지만 알려진 게 기본방이 있고요. 부계염증방, 장계염증방, 정신부방, 폐행부방, 살균부방, 활력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응증들을 다 치료를 해줍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자, 전장계염증이잖아요. 장부 쪽에, 장 쪽에 무슨 염증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잖아요. 장 쪽의 모든 병은 기본방 플러스 장기염증방을 5대1로 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리가 간단한 관절통이라든가 기관지염 이것도 다 고친다. 침법이 약간 또 복잡한 다른 게 있습니다만 침법은.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퇴행부방은 퇴행성 관절염, 통증 제거. 살균부방은 뭐 세균성 질환, 엘보우 질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감기 걸렸을 때 살균방이 들어가는 거. 자, 그럼 그럽니다. 침을 넣으면은 진짜 병균이 살균이 되느냐?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분 보니까 짐작이 갔을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원래 타고난 그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살려주니까 모든 병균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냐 수양이냐 해가지고 그 체질이 정반대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건 찌르는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술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침이 없어요. 찔러놓고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찔러다 뺍니다. 그냥. 영수 침착법이에요. 침을 기울여요. 각도를. 그 다음에 깊게 안 뚫어요. 1 내지 2mm 간격으로. 그 내로 살짝 찔러요. 그 다음에 반복 자침이에요. 여기서 수리가 있습니다.
술이라는 게. 그래서 팔체질 침을 놓는 그 한의원에 가면은요, 조용한 가운데 이것만 딸깍딸깍 그래요. 딸깍딸깍 해요. 권돈 선생님 그 재선 한의원은 환자들 줄을 섭니다. 좋게 2시간, 3시간 줄을 서요.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먼저 맥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침 나요. 침 나는 건 2분에서 3분밖에 안 걸려요. 못 없는데 많이 걸려가지고 5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병이 낫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침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원리를 배우셔가지고 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간단한 감기 정도는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팔체주약의 원리를 익혀가지고 가정의 건강 주치의로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